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듣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에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네인들이 총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땅을 분배 받는 장면입니다. 지파별 기업도 도피성도 모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지금껏 방황해온 광야에서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단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까지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가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렇게 완벽히 지키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눈앞에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또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광야를 걸을 때, 대적을 만날 때, 어려움이 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때도 장대한 대적은 그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하루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